2x4를 잘라서 안에 보강을 해주고 마사를 잘 받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플라이우드로 잘 마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드를 붙여서 타일을 올릴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중간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도 비디오를 못 찍었는데요. 여기 안쪽에 쓰고 남은 조각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드를 한장 사면 저기 28불 정도였는데 새 보드를 쓰지 않고 지금 계속 조각들을 활용해서 잘 쓰고 있고요. 이쪽 테두리는 5인치 정도고 여기 앞뒤는 3인치 정도여서 상당히 조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붙인 두 장도 조개 안에서 쓴 거에 여기 뭐라 그러죠? 제 윗부분에 남은 조각인데요. 두 장을 붙였더니 조금만 위를 잘라내면 돼서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남은 조각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버리기 아까운 소중한 파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내 집을 공사해서 더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자가 공사하는데 이런 방법이 활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가 지금 28인치였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28인치고 이쪽도 28인치예요. 그래서 보드를 옆으로 눕혀서 세 장을 이렇게 쓸까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60인치를 위로 했더니 원래 생각으로는 양쪽에 세 장하고 로스 생기는 거에서 여섯 장, 총세 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방법으로 하면 결국 세 장이네요. 똑같습니다. 네, 오늘의 즐거운 유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오늘 하루 되게 많이 작업을 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등도 달렸고요.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 자가 화장실 공사 오늘 일정 닫도록 하겠습니다.